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인데요. 오늘의 모드는 바로 해머타임입니다. 해머타임 해머타임 발음이 약간 이상했다. 해머타임인데 오늘의 해머타임 모드는 망치가 추가가 돼요. 그 해머가 추가가 돼서 그 해머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건데, 해머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토르 천둥 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착각하실까봐. 그거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일단은 해머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원래 곡괭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고, 뭐 도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해머는 이런 식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종류는 나무 해머에서 다이 해머까지 이렇게 총 다섯 종류가 있고요. 나무 해머가 캘 수 있는 거는 석탄이죠? 석탄 한번 캐볼게요. 나무 해머로. 그냥 다이아몬드를 캐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나요? 짜잔! 나무 해머로 캘 수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캤습니다. 그리고 어허? 그리고 이번엔 다이아를 옆에 심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걸 캐보겠어. 과연 다이아가 캐질까요? 안 캐지죠. 그렇죠. 이 모드는 바로 땅굴을 3 곱하기 3으로 파주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땅굴 캐기가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땅굴 캐드는 위아래를 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캐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캐게 되면 옆쪽으로. 대신에 이번은 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2 곱하기 3만 캐졌어요. 이거의 단점은 올라갈 때 블록을 설치해야 돼. 하나.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돌의 특성을 가지면 돌은 금은 못 깨고 다 철은 캘 수 있거든요. 돌 같은 경우는 보자. 철블록 안 꺼내놨네. 초보 철블록 안 꺼내놨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철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철만 캘 수 있을 거예요. 금은 안 캐질 거야. 짜잔, 이렇게 못 캐는 거는 못 캡니다. 캘 수 있는 것만 캘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는 다이아를 못 캐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철로 하면, 야, 왜 이렇게 캐는 게 돌보다 느린 것 같냐? 기분 탓인가? 어? 금으로 여러분 철을 못 캐요? 캘 수 있지 않아? 금으로 철 못 캐나? 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라? 금으로 철 못 캐? 보자. 캘 수 있을 텐데? 못 캐? 처음 알았네? 쓰레기. 금으로 철 못 캔데? 그리고 당연스럽겠지만, 여기 철로 다이아몬드를 깨게 되면, 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블럭, 그러니까 광물들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흙은 안 돼.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 그래서 저도 약간 실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실험할 때는 역시 다이아가 좋겠죠? 좋은 다이아몬드로. 따따따따. 이거는, 이것도 되네? 점토도 되고. 그리고 석영. 난 석영이 되면 대박일 것 같아. 석영이 생각보다 약간 뭉쳐있거든. 그리고 한 번에 똑같은 블럭만 하지 말고 다른 블럭도 섞으면 되니까 다른 블럭이랑 섞어서 하죠. 흑여석, 청금석, 가문비나무를 섞으면 안 됩니다. 자, 발광석, 그리고 가문비나무, 레드스톤 광석, 레더렉, 엔더스톤까지. 이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시 넣어놓고. 자, 깨볼게. 가운데 걸 깨면 깨지는 거 깨지... 깨졌다. 잠깐만. 발광석도 깨지잖아. 오, 대박이다. 석영블록, 에메랄드 원석, 이끼낀돌, 그리고 청금석, 그리고 흑여석까지. 이거는 장점이, 그거 되려나? 잠깐만요. 에메랄드를 캐볼게요. 과연 흑여석이 캐질까요? 원래 흑여석은 오래 걸리잖아. 근데 에메랄드는 빠르단 말이야? 응, 아니야. 응, 흑여석은 좀 달라. 아니야. 캐는 속도가 확실히 다른데
흑여석은 확실히 안 되네요. 아까 흑여석도 캐지긴 캐지거든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부서지냐 이거. 부서져라 좀 제발. 잘못했다 잘못했다. 부서져라 부서져라. 왜 안 부서지는 것 같지? 아니 부서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금방 부서져요. 금방 금방. 됐다. 이렇게 흑여석을 푸시게 되면 다 되거든. 속도가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 돌이랑 불명이 조약돌이랑 다이아몬드랑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자. 흑여석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적용이 되는 건지. 흑여석만 그러네. 흑여석만 그러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인챈트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챈트 해가지고 효율 1을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쓰고요. 아 잠깐만. 오 뭐야. 들고 있는 거 멋있는 거 같은데. 오 던져도 멋있는 거 같은데. 오 되게 멋있네. 이제 봤네. 뭔가 선택받은 자가 망치를 딱 들은 거 같은 느낌. 제가 여기다가 엄청난 걸 숨겨놨거든요. 바로 행운3와 효율5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숨게 되면 행운3니까 얼마나 빠르게 될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넣어요. 왜냐? 비교가 안 되거든. 캐볼게. 슉. 자, 9개를 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9개를 캐서 20개. 크, 행운3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드 리뷰 해머타임이라고 하는 걸 해봤는데요. 망치가 좀 더 광물을 캐기 편하게 해줘서 되게 좋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흑여석은 좀 달랐는데 좋은 모드인 것 같아요. 지옥에서도 되게 편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떨어진 게 더 있다고? 그래? 그러네. 25개네. 그럼 오늘의 모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